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가 2020년 새해를 맞아 검단산에 있는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신년 참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박미숙 하남시의회의장 및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마련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경자년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시민과 함께 빛나는 하남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배 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호 하남시장과 박미숙 시의회 의장, 직원 등 200여 명과 함께 2020년 하남시 하남시의회 합동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